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야 간의 대치와 충돌, 참 보기 민망한 지난 3주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야가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등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풀었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출입문들도 모두 열렸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긴장의 순간들, PD수첩이 지켜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국회선 작년 12월 쟁점 법안 여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흘 만에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모였다. 그러나 회의 시작 20분 만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결렬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야당인 선진과 창조 모임의 협상 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렬 직후 한나라당은 국회 질서 회복과 중점 법안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장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로텐더 홀에 대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민주당의 폭력 사태를 해소하라. 하나, 국회의장님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개혁 법안을 직권 상정하라. 1동. 1월 3일 국회 사무처는 정오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고, 통보한 시간이 지나자 제복 차림의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한 야당에 대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경위와 방어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농성 중이던 야당 당직자들을 본관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몸싸움이 격렬해지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밀고 밀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당직자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막으려던 의원들의 부상도 이어졌다. 경찰이 국회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외곽 경비를 하는 전투 경찰입니다. 전투 경찰 소속의 경장이 지금 이 국회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국회가 유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국회의 대치는 오후 5시 무렵 경찰 900여 명이 국회 본관을 에워싸면서 더욱 고조됐다.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는 정문 대신 경위들은 국회 속기사 출입문 등 다른 통로를 통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지했고, 주요 연결 통로 유리문을 밧줄로 걸어 잠그며 방어막을 쳤다.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어떻게 경찰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호는 사퇴하라. 네 차례 강제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본회의장 앞 농성은 계속됐다. 4일 오후 김형호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한 김형호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서 직권 상징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에 화답해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 점거 농성을 풀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그게 가장 기뻤고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유보 발표와 민주당의 로텐더 홀 농성 해제로 여야 소통의 창구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또 6개월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간접적으로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 그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이 법안들이 지금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이런 점도 굉장히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수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김형호 국회의장의 중재로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재개됐다. 여야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은 최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전히 처리 시점과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동안 원내계속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농성을 해제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다수의 횡포로 이렇게 짓밟으려고 했던 의도가 저지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나라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직권 상정을 폭력으로 막기 위해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직권 상정 안 한다면 당연히 불해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점거가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 겨우 원점에 섰을 뿐이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신문과 TV를 보며 관심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또 싸우는가 보다 하고 냉소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화할 기술도 없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이 날마다 충돌을 거듭했던 국회. 이번 국회의 파행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견위 수명, 위기를 맞아 목숨을 던져야 한다며 여당 지도부에 강력한 업무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싶어도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국회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2009년 새해 예산안. 그러나 여야 협상은 그 시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답보 상태였다. 깎자 못 깎는다. 팽팽한 기싸움만 연일 계속됐다. 종료하는 이승호 선생님. 자네 믿겨주세요. 선배지라서 가세요. 양식 있는 분은. 일어서요 지금. 회의하기에. 얘가 초등학교 이래서 앉아 그러게. 내 자리 주세요. 내 자리. 이런 짓 해갖고 정권 뺏기든 그거 아직 그대로 지금. 자리 주세요. 또 이런 짓. 또 이런 짓. 이따우지. 그래. 또 이런 짓. 이따우지. 민주당은 대운하 의혹 예산과 소위 형님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경제 위기를 맞아 돈을 풀 곳은 정부밖에 없다며 삭감에 반대했다. 빨리 나머지 시한 동안 타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요새 강공할 것인지를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감세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3건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의 첫 국회의장 직권 상정.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이 직권 상정이지 이것은 날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한 마음으로 뭉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수정안 대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 한나라당은 고무된 분위기였다. 오늘로 인해서 이젠 예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 전쟁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예산 집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연내에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여당은 강도 높게 받아들였다. 대통령께서도 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속도감을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대통령의 앞장서고 내각을 따르는 그래서 이 난관을 돌파하는 돌파 내각이 돼야 되고 또 경제회복이라는 이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돌격 내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법안 전쟁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부터 시작됐다. 회의 예정 시간보다 7시간 앞선 아침 7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국회 운영을 전쟁한다고 선언하고 말이죠. 속도 전환하고. 어디서 이북에서 듣는 소리들하고. 대통령.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냐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나라당만의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각종 연장들이 동원됐다. 위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불법 전거를 했기 때문에 이 회의 자체는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 자, 구호 좀 외치세요. 전두환한테 원천 무효. 완전히 군사 독재보다 더한 놈들이야. 국민들을 무서워해야지. 살림합시다. 챔피언 줄 알아라. 챔피언 줄 알아라. 그래 잘했다고 적기로 불을 찍는 사람이나 그걸 박수 치는 사람이나 민주당 의원들 반성해야 돼. 챔피언 줄 알아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장 안에서 소화기를 쏘아댔다. 그러자 이번엔 바깥에서 물을 뿌려 맞대응했다. 그리고 오후 2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2분 만에 여당 단독으로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한 야당 총재.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옆으로 좀 빠져봐. 나가게 하려고 들어왔어. 네, 이미 날치기 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했습니다. 나가고 싶다 한 거예요? 그게. 네. 막말과 욕설, 그리고 몸싸움이 함께 뒤엉켜 있던 자리. 거기에 대화와 협상의 민주주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바로 그날부터 민노당과 함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3개의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다시 있을지도 모를 여당의 법안 단독 상정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들이 민주당 왜 83석 맨들 줬겠어요? 왜 한나라당이 172석 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 숫자 많다고 대화로 하고 회의를 해야지. 여러분들 힘으로 깡패처럼 밀어붙이라고 그 많은 회사 뒤집어 안겨 국민들이 깡패처럼 한 게 뭔데 그래. 깡패처럼 소한품만을 써내고 문봉쇄하고 그러니까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날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점거를 경제 위기를 외면한 소수당의 떼쓰기라며 맹비난했다. 한미 FTA 이행 관련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사회개혁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6시까지 야당과 협상해서 야당과의 대립각이 날로 날카로워지자 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된 2천여 개 법안 가운데 114개 법안을 추려 이른바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으로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임을 강조했다. 위원회 정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서민들 다 굶겨 죽일 것이냐 이렇게 호소를 해도 민주당은 생떼를 쓰고 법안 심사조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이야 각 당의 입장이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 법안, 규제 법안, 개혁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 법안은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집시법, 통신비밀법 등 소위 사회개혁 법안들과 언론관계법 등 경제 위기 극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법들도 회기 내에 졸속 입법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날치기에 대비해서 급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바로 35개 법안입니다. 이 35개 법안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후해서 갑자기 무더기로 제출된 법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통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듯한 슬픈 인상을 갖습니다. 여야 간의 대화가 막히자 법안 전쟁을 예고했던 한나라당은 12월 25일까지를 최종 대화 시한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통보한 대화 시한이 끝난 26일. 민주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여당의 대화 제의는 날치기를 위한 수순이라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연일 속도전과 전면전을 외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해치는 MB표 악법 강행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쟁점 법안 직권 상정을 막아내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대 상황을 연출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바로 그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자해 정치를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 문을 연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과학수사대까지 동원했다. 새해 예산안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한 사과를 하고 쟁점 법안들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여당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더 이상 말 필요 없어. 이 민주주의가 말살 당하는 이런 MB악법 적극 통과, 강행 통과, 수의 힘을 믿고 오만과 독선에 의한 이런 행위는 정말 저 배치를 담보로 해갖고 싸워야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 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국회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여망인 경제 살리기 속도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흘 후 양보 없는 대충면 속에 어렵게 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청와대에서 국회가 속도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그것도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 선전을 해. 근데 정말 청와대가 이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합시다. 민주당에 의한 혼란의 종지부를 오늘 지냅시다. 뭐 청와대만 개입 안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여야는 협의와 합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2월 협의 처리하자. 네. 일단 연내는 넘기겠다는 뜻이. 2월 협의 처리를 약속해 달라는 건데 약속해 달라고. 올해 안에는 안 하고요. 안 된다. 2월 협의 처리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한나라당은 한 발 더 양보를 해서 미디어 관계법 한미 FTA 문제를 2월 중에 협의 처리하자.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못 받지 않고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틀에 걸친 네 차례 여야 협상.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안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것이다. 국회 곳곳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 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 병력도 증원 배치됐다. 본관 정문 이외의 모든 출입문은 차단됐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한나라당이 마음 먹은 대로 하겠죠. 저희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했어요? 뭐 긴장은 되는데 어쨌든 막아봐야죠. 뭐 저희는 뭐 남은 카드가 뭐 결상전을 찾아밖에 더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쟁점 법안 직권 상정과 강행 처리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 한 점거 농성을 풀 수 없다고 맞섰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인간띠를 만들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각자 허리에 등산용 장비를 차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전쟁터로 전락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이 점거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82석의 여석을 가지고 172석의 여석을 가진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안에서 쇠사슬로 잠궈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단전 단수, 통행 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본청 내에서는 식사나 물이나 뭐 이런 등등 해서 인간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립시다. 그분들한테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한번 경험시켜 봅시다. 그리고 85개 쟁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점거를 해서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국회법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사기를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국회에서 몇십 건의 법률안을 직권상정에 의해서 처리한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 국회가 어떤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만들었던 국보위 정도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 시간이 인마. 국민회의 측은 의장실에도 저기조를. 과거에도 그랬듯 수적 우위를 앞세운 무리한 법안 처리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후유증을 남겼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이 사회학적법의 개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법 개정안을. 3년 전 한나라당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몸싸움을 하며 실력 저지했었다. 그때와 지금 여야는 바뀌었지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이 그 국가 전체에 대해서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적인 의사가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게 주요한 그 계기가 될 뿐이지 그게 전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모든 그 국가 생활에 대해서 4년 동안 국민위에 군림해라는 그런 권력을 보장해 준 거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등장한 말 중에 하나가 입법 전쟁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대원칙인 민주주의 국가. 그중에서도 입법부에 전쟁이라는 말이 과연 어울릴까요? 만일 전쟁이라면 그 사상자는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일 것입니다. 현재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핵심 쟁점 법안은 기업들에게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명 복면금지법이라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 조항이 포함된 정보보호법,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 관련법 등입니다. 이 중 집시법과 사이버 모욕죄 조항, 미디어 관련법은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하의 날씨.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촛불 집회를 하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집회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하다. 촛불 산책입니다. 10m 간격으로 초를 하나씩 들고 가고요. 두 명이서 갈 수도 있는데요. 두 명이서 갈 때는 초를 두 개 들지 않고 하나만 들고 갑니다. 왜 그러세요? 두 명이서 같이 가면, 두 명이서 초를 들고 가면 그것도 시위라고 경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해가 들어오거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촛불 산책. 거기에는 구호나 유인물도 없다. 세 명 이상 모여서도 안 된다. 가던 길에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모두가 간격을 유지한 채 그대로 멈춰 선다. 촛불 산책은 현행 집시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작년 여름 대규모 야간 촛불 문화제는 불법 집회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 공연도 있었고 옆에서는 뭐 미술 전시 같은 것들도 있었고 여러 자유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 빠지고 거기서 플랜카드가 몇 개 나왔다, 구호가 몇 번 외쳐졌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57일의 전체 집회들은 이제 불법 집회다라고 규정한다는 식. 문화재로 신고된 촛불 집회에서 유인물이 배포되고 구호 제창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로 간주돼 일부 참가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그렇게 작년 한 해 촛불 시위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가 그 헌법적인 권리인 의사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현행법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우리가 그 의사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촛불 산책이 구상이 됐고 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현행 집시법보다 더 엄격한 개정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집회에 참고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일명 복면금지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 점거에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굴을 가려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뭐 대법, 집시법, 뭐 공문방지법 이런 거 있죠. 아, 비급자 응징법이지. 떳떳하다면 떳떳하게 헌법상의 그 집회 시위 자유를 행사하는 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자기 얼굴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리는 이유는 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원을 노출 안 시키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재할 필요가 있지요. 이 법안은 복면을 하는 것과 폭력 행사를 도식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기 그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뭐 그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는 도로에서 집회하는데 매연이 좀 그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전부 금지가 됩니다.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은 이 역시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근데 예외 조항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경찰이 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판단해 주면 예외가 되는 거고, 판단하지 않으면 예외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다 맡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 고신각 타종 행사장 주변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 이제 이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얼굴을 가린 사람들, 함께 모여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선거가 없는 시기에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출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런 사회적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 그 임기제 민주주의의 한계들을 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장치가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집회의 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또 새롭게 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다 더 위축이 될 것이다. 집시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될 수도 있다. 일명 사이버 모욕죄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 이거 야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욕설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자는 그런, 소위 야당 주장대로 하면 욕설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욕설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그런 법에 불과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 모욕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그 전파 속도라든지 또는 그 비대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사이버 모욕죄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경찰은 대통령을 희화한 글을 올린 누리꾼들의 신상 정보를 포털 회사를 통해 대거 수집해 논란이 됐다.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기 전인 올해 여름에도 그 다음이라는 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경찰이 쥐박이라는 어떤 표현을 쓴 인터넷 사용자들을 전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익명으로 올린 일부의 글들을 경찰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들 누리꾼들을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돼서 이것이 비친고죄가 된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한두 번 부르기만 해도 일반인으로서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옛날 우리 유신 시대에 있었던 그 국가원수 모독죄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상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대한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언론의 힘마저 약화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됐다. 매체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을 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각각 20%씩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 LG 등 재벌과 조선중앙통화 등 거대 신문사가 손을 잡을 경우 지상파 방송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보수 신문들은 전체 신문 시장의 65.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신문 시장만 가지고도 이런 독점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위험한 상황인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독점 신문이 TV까지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독점 현상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런 다양성은 없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거죠. 한나라당에서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여론 독과점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쳤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제 지금과 같은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그 칸막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채널 수가 뭐 무한정으로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예측하기는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이 약 400개 내지 500개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론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 전국의 203명의 언론학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IPTV 시대 방송 채널이 400 내지 500개나 되는데 어떻게 여론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한나라당 주요 인사도 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 많은 채널들은 거의 대부분 여론과는 무관한 채널들이다. 뉴스 보도를 하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은 여전히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뿐이다. 그것을 재벌 기업과 족벌 신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지난 12월 말 전국 언론 노조는 항의의 표시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방송법에 위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들이 그 현재 지금 위헌 법률로 반정이 돼서 이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디어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내용이 일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헌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금년 내로 정비를 해야 된다. 헌법의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정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 내용은 제가 뭐 헌법 저 방송법 32조 제2항 제3항을 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좀 확인을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는 방송법 32조 제2항과 3항은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 제도에 관한 것으로 신문사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엉뚱한 32조 광고의 사전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 운운하면서 방송법 개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국민 이 오도 행위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게다가 이번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조항이 아예 빠져 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핵심 의원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달랐다. 또 신문도 방송에 이렇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발의 불과 한 달 전 미디어 관련법 주무부처의 장관도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었다.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너무 뭐 정화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든가 뭐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개정안을 낸 지 한 달도 안 돼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과연 해당 의원들과의 논의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일까? 미디어 관련 법을 다루는 국회 문방위 소속의 이용경 의원. 가져가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양보해도 되는 게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국정감사 때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 언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정부의 답변 그리고 어느 정도 한나라당의 주장도 이거는 토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진행시킬 것이다. 어떤 법안들은 뭐 내년 말까지의 그 타겟 데이트를 놓고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둔 것들이 12월 달에 들어와서 베란간에 발의가 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과감히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논리로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 모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미디어 관련 법안 같은 게 이제 경제 논리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산업적인 측면을 너무 도외시했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좀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사실 미디어가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 좀 불합리하죠. 시대착오지. 미국 신문에는 경제 논리가 산업적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할 것인지 한나라당 핵심 의원들에게 물어보았다. 한마디만. 나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찍지 마세요. 나 이제 우리네로.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송법 같은 경우에 올해 꼭 반드시 처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차를 얘기했잖아요. 예. 한나라당이나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보수 정권하고 자본하고 대자본하고 보수 언론은 이 3자는 생각하는 게 같아요. 생각하는 게 같고 이관계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큰 그 자기들 정권 유지에 필요한 틀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상 안전한 장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걸 고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유리해요. 그게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아마 상당 부분의 방송 관계자들, 언론 관계자들 통해서 여론수렴도 사전에 했고. 그러나 전국의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자 7천여 명이 가입돼 있는 한국기자협회조차 보도를 통해서야 법안 발의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언론 단체를 비롯해서 특히 저희 기자협회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용을 한번 개진해달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은 아무런 어떤 의견 내지도 못하고 결국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미디어의 소유구조 완화 법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송협회, 방송학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 원내대표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핵심은 미디어 관련법이었다. 언론은 여론 형성과 국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조중동 언론사의 사주들은 신년사에서 일제히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TV 모니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내보낼 각오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에 진출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미디어 빅뱅 시대 방송 진출은 언론사로서의 시대적인 사명. 그리고 어제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미디어 관련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임을 강조했다. 아, 이것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미국 써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논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 법안이 어떻게 그 방송을 장악하는, 특히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다원화하자는 것이고요. 좀 더 경쟁 체제를 갖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들이거든요. 텔레비전, 신문과 함께 하루를 사는 시민들.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미디어의 환경이 변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은 여야 간의 토론회 한 번 보지 못한 채 국회만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에서는 주인인 국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또는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법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요 이 세상